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데르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야경사진 쉽게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경사진에는 몇 가지 준비물이 있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깨끗하고 선명한 야경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말 환상적인 사진을 그렇게 높은 데 올라와서 촬영하시는 분들, 그런 사진들 있죠. 그런 사진들도 사실은 이런 기본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후보정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절대 그런 이미지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은 알고 행하면은 무조건 좋은 사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 모레면 추석인데 아마 달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분들 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올해는 구름이 좀 많아서 힘들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뭐 달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회 되시는 분들은 달사진 한번 찍으러 가시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달사진 같은 경우는 얘가 딴 데로 새는데, 달사진은 여러분들 장노출로 찍으면 안 돼요. 달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노출로 찍어버리면은 이미지가 흐릿흐릿하게 뭉개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사진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한 125분의 1초 이상, 250분의 1초 이상, 그 정도면 안정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자, 야경사진 같은 경우는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깨끗하고 선명한 사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게 렌즈 필터예요. 렌즈 필터인데, 지금 연속도 렌즈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디지털 세대에서, 근데 뭐 광고에는 막 그러잖아요. UV 필터가 막 해양에 그런 안 좋은 빛을 걸러주고 뭐 자외선을 차단하고 막. 근데 디지털 카메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UV 필터 그런 거 막 성능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오로지 현대시대에서는 투명한 그런 필터는 전부 렌즈 보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특수 필터 있죠. CPL 필터라든지 그라데이션 필터 아니면 ND 필터, 이런 필터들은 특별 촬영을 위해서 보완한 필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능성 필터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필터는 그냥 렌즈 보호용 차원이다, 그것만 아시면 되죠. 근데 이건 저도 착용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야경 촬영 아니면 역광, 즉 빛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 필터라는 녀석이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자, 빛이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서 보면은 렌즈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이 필터를 통과한 빛이 이 렌즈 안으로 들어가서, 예,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미지 센서까지 들어가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필터 내부에서 난반사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겨서는 안 되는 상이 카메라 센스에 어떻게 보면 이미지 상에 맺혀가지고 그게 최종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유령 사진, 막 그런 거, 유령처럼 막 흐릿흐릿한 이미지 있잖아요. 고스트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플레어라 그래가지고, 플레어도 정말 좀 쫙 갈라지면서 정말 쫙 펴지면서 좀 멋있게 생기는 플레어만 상관없는데, 상당히 더러운 플레어가 생기거든요. 뭐 점박이처럼 막 이렇게 박혀있는 플레어들, 그런 플레어가 발생하기 때문에 렌즈 필터는 제거를 하세요. 야경 촬영할 때만큼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손떨림이 아니죠. 사진이 흔들릴 확률을 줄여주는 거예요. 흔들릴 확률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야경 사진은 흔들림을 없애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삼각대와 카메라를 가지고 왔어요. 기본적으로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진 촬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반셔터 누르고 여기서 꾹 한번 누르면 사진 찍히겠죠. 근데 반셔터 누르고 꾹 누르는 이 과정에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사진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야경 사진 같은 경우는 장노출로 가잖아요. 아주 미세한 진동 때문에 사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어디 갔나요? 릴리즈. 예. 이런 릴리즈를 이용해서, 예, 이런 릴리즈를 이용해서 셔터를 누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연결하시고요. 연결하시고 이걸로 반셔터 잡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눌러. 자, 반셔터 잡고. 자, 쉽죠? 릴리즈는 이렇게 비싼 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2,000원, 3,000원짜리 있죠. 그런 거 사셔도 됩니다. 예, 각 카메라 기종 모델에 맞는 거 구입하십시오. 예, 또 그거 안 알아보고 그냥 아무거나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카메라 기종에 맞는 그런 릴리즈를 구입하시면 돼요. 2,000원, 3,000원 할 거예요. 예, 배송비가 더 비쌌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제가 이전에 삼각대 올바르게 사용하기라는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더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미러 업이라는 기능을 거는 거예요. 여기다가 미러 업. 일반적으로 이걸 싱글 모드. 자, 일반적으로 셔터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미러가 어떻게 돼요? 예. 저번에 제가 설명 드렸죠. 미러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다시 내려오죠. 이 충격 때문에 사진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이 원리, 이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막 칠판으로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 렌즈 내부를 통과한 빛이, 예, 이 미러가 이 카메라 안쪽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빛이 들어오면은 들어온 빛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센터 프리즘에 맞고 상을 올바르게 해서 최종적으로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미러 업이라는 기능을 설정을 하고, 미러 업이라는 기능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번셔터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지금 찍힌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찍힌 거 아닙니다. 예, 뭐냐? 미러가 올라간 거예요. 자, 미러가 올라간 상태가 뭐냐? 바로 얘가 이미지 센서로 다이렉트, 여기 이미지 센서가 있거든요. 이쯤에.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로 바로 빛이 들어가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뷰파인더 통해서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자, 자, 보세요. 자, 미러가 올라가죠. 그리고 번셔터 너무 많이 눌렀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미러가 올라가죠. 올라가고 충격이 조금 없어진 날 기다린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누르면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삼각대를 이렇게 손으로 잡는 분들이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예.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볼까요? 이래가지고 미러 걸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얘는 바로 찍혔죠. 사속이 느리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30초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30초 동안 이거를 만약에 잡고 있다. 근데 나는 내 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떨잖아요, 이렇게. 예. 물론 이렇게 떨진 않겠지만 미세하게 떨 거 아니에요. 그럼 사진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손을 딱 떼는 순간에도 사진이 흔들릴 수 있죠. 정말 위험하죠. 그러니까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올리셨으면 여러분들 삼각대 믿으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일부러 안 좋은 삼각대를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정말 안 좋은 삼각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일부러 이거 가지고 왔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여 위 아래 해서 제가 일단 20만원 초중반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년 6년 전이라서 이 삼각대는 야경으로 야경 사진 하는데 적합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미러리스 이런 카메라는 되겠죠. 아 맞다. 미러리스는 미러업 기능이 없어요. 예, 미러가 없기 때문에 미러 쇼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얘는. 예. 릴리지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셀프 타이머 모드를 걸으셔가지고 몇 초 후에 찍히게끔 설정하셔서 그냥 찍으시면 흔들림 없는 사진 찍으실 수 있어요.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얘는 미러업 기능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삼각대는 진짜 차고 넘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고 넘치는데 문제는 DSLR이 올라갔을 때거든요. 자, DSLR 얘도 지금 상당히 가벼운 구성입니다. 20mm 단렌즈에 세로 그립이 없는 풀프레임 카메라. 자, 이 상태에서 쓰면은 상관없는데 여기에 만약에 렌즈가 뭐 좀 큰 거 이런 거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무거운 거 이런 거 들어간다든지 오, 얘 되게 무겁네. 얘는. 그리고 뭐 마크로 렌즈 이런 거 사용하실 때는 얘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삼각대는 제가 정말 입이 아프도록 예전에 4년 전에 강좌할 때부터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강연을 나가서 강연 교육생들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진짜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삼각대에 두 번 돈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는 어차피 바꿉니다. 어차피 바꿔요. 무슨 말이냐, 지금 얘는 20만 초중반대라 그랬잖아요. 보레드까지 보레드랑 삼각대 다리까지 해서 얘 재질 카본입니다. 20만원대 삼각대가 카본 재질로는 DSLR 못 버팁니다. 예. 제가 샀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여러분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알루미늄으로 가세요.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예산이 부족하다면 알루미늄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급하게 급하게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냐면은, 아, 나 사진 공부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난, 아, 그게 아니죠. 아, 나는 DSLR을 취미로 한번 찍어봐야지 했는데, 왠지 욕심이 나는 거 사진 공부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 드셔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삼각대라는 게 있어야 되네? 좋아. 삼각대도 있어야 되니까, 일단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무거나 사자. 자,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삼각대를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실 때는 급하게 사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 돈 쓰지 말라고. 삼각대만큼은 정말 두 번 돈 쓰지 마세요. 당장 예산이 좀 모자르시다면 조금 모으셔서 좀 뒤로 가셔가지고 구입하세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삼각대를 써본 경험으로는 가성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삼각대는 절대적인 기능과 성능을 놓고 판단해야 돼요. 가성비 좋은 제품 없습니다. 예. 물론 요즘 삼각대는 제가 구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삼각대 싸고 좋은 거 있으면 제발 좀 저한테 이야기 해달라고요. 그러면 제가 써보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거 의외의 삼각대인데 라는 그런 평, 그런 걸 남겨줄 수 있겠죠. 제가 이게 왜 안 좋다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예. 자, 지금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요. 짱짱합니다. 진짜 짱짱한데 문제가 뭐냐, 삼각대가 진동에 너무 약해요. 카본 재질이 진동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DSLR의 그런 무게와 진동을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그리고 보레드도 마찬가지예요. 보레드도 우리나라에서 꽤 잘 만드는 회사 거를 그 당시에 구입했어요.